고민이 있을 땐 버튼을 눌러만 주세요. 나 과학자 버튼이 해결해 드리죠. 배고파. 뭐 좀 먹고 올까? 아, 고민이다. 버튼 아저씨. 그래, 어서 들어오너라. 우리 소풍 가요. 소풍 좋지. 어디로 갈까? 가까운 뒷산으로 가죠 뭐. 저 뒤에 있는 산 말하는 거냐? 네. 너희들 몰랐어? 뭐예요? 저 뒷산 화산이잖아. 화산이요? 오늘은 화산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리가 서 있는 땅속 깊은 곳에는 마그마가 녹아 있어요. 그런데 마그마의 양이 많아지면 압력이 높아지면서 땅의 약한 부분을 뚫고 땅 밖으로 한꺼번에 뿜어져 나오죠. 이때 터져나온 물질들이 쌓인 후 식어서 화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화산이 폭발하면 화산 가스와 화산재, 용암 등이 나와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쳐요. 사람들은 큰 피해를 입죠. 화산 활동으로 도시 하나가 사라져버린 경우도 있어요. 이탈리아의 폼페이는 고대 로마 시대에 번성했던 항구 도시였어요. 그런데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사정이 달라졌죠. 거대한 폭발과 함께 검은 구름과 엄청난 양의 용암과 화산재가 도시로 쏟아진 거예요. 하늘에서 비 오듯 쏟아져 내리는 엄청난 양의 화산재는 순식간에 폼페이를 뒤덮어버렸고 흘러내린 용암은 도시를 불태웠어요. 사람들은 피할 새도 없이 목숨을 잃었죠. 어때요? 오늘도 저의 취재가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취재에 대한 저의 열정은 마치 활화산과도 같다고나 할까요? 자, 화산에 대해서 공부도 했으니까 이제 뒷산으로 소풍을 가볼까? 네? 화산으로요? 싫어요! 아, 얘들아! 저 뒷산 활동을 멈춘 화산인데 겁먹기는. 도시락을 두고 갔네. 아우, 배고픈데 잘 됐다. 얘들아, 잘 먹을게. 오늘 점심 해결!